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일까요?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도요, 물이라는 게 생명수는 아니죠. 그냥 물질적인 물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는 건요, 물질적인 육체에서 영적인 육체, 영적인 생명력을 줄수 있는 답을 갖고 있다는 그 메시지입니다. 그러니까 그게 이적이죠. 물 포도주로 바꾼다는 건 그냥 마술사죠, 마술사. 그것만.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까?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에 영적인 포도주를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. 영생 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걸 상징하는 사건입니다. 그래서 그 어머니가 결혼식 갔는데, 야, 여기 포도주 떨어졌대. 예수님이. 뭐 어쩌라고요? 그러세요. 내가 뭐 지금 그 포도주 떨어진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? 그러지. 나는 그거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. 어머니. 내 어머니도 마리아도 뭘 아니까 바꾸라고 한 거죠. 뭘 알았냐? 예수님이 평소에 막 인류에게 포도주를 주러 왔다 뭐 이런 소리를 하셨나 보죠. 제 뇌피셜입니다. 마리아가, 야, 너 그렇게 얘기하던 포도주 떨어졌대. 포도주 뭐 어떻게 한다면서. 예수님이, 아, 아직 제 때는 아니라고요. 지금 그거 내가 그 포도주 얘기한 게 아니에요. 마리아는, 아, 모르겠고, 아무튼. 어머니가 그러시죠, 뭐. 됐고, 아무튼,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, 아무튼 막 바꿔놔. 그래서 하인들 딱 붙여주니까 예수님이 바꿨죠. 그게 뭘 의미한 거지?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. 난 인류에게 영적 포도주. 인도에서요, 하늘에 있는 시바, 땅에 있는 샥티, 와이프입니다. 시바 와이프. 둘이 만나면 불사불로의 감로수, 넥타가 만들어지는데, 그 넥타를 마시면 불사한다. 영적인 몸을 얻는다. 하는 게 인도 철학에 나옵니다. 포도주가 일종의 그 넥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감로수, 불로 불사의 감로수. 이걸 마시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. 근데 이미 예수님은 마셨죠. 예수님의 피는 이미 그런 영적 포도주로 돼 있는 거예요. 내 피를 먹으라는 얘기 뭐겠어요? 그대들도 나랑 똑같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. 다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내 살, 내피다 취하라. 내 살과 내 피를 취해라. 나 같은 존재가 되라. 부활해라. 영생 주러 왔다. 그러니까 요한복음도요, 사실 도마복음이랑 같은 책이에요, 거의. 살아서 영생을 얻는 비방을 계속 예수님이 그 얘기만 하세요. 이게 우리가 알아먹게 막 정확하게 설명이 안돼 있어서 그렇지, 예수님의 관심사 화두는 계속 영생입니다. 나 영생 주러 왔어. 그 예수님, 요한복음에 나온 일곱 가지 표적들이 다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. 아픈 사람 구하고. 다 죄사함 아니면 영생입니다. 그러니까 죄사함 해주고 성령 줘가지고 영원히 살게 해주는 거.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는 기적이 왜 일곱 가지 기적에 들어가겠어요? 어차피 나사로는 죽었을 거예요.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육체를 살리는 거는 상징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? 겉으로 드러난 상징물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영생 주러 왔다는 거예요.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할 권한을 갖고 있다. 그게 뭐 영생. 영생.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방법론을 얘기해 주신 게내 살과 피를 취하랍니다.